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먹어가고 이제 20대 성인이 돼서 아빠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 같아도 못 살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번에 다시 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냥 무조건 엄마 편이고 싶었고 그냥 엄마를 무조건 이해하고 싶었고 지금은 너무 보고 싶고 그냥 엄마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못하더라도 그냥 안부라도 서로 전화 통화라도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냥 얘기하고 싶고 그냥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이라도 연락 좀 줬으면 좋겠어, 엄마. 네, 엄마라고 정말 부를 보고 싶어요. 예,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헤어졌습니다. 엄마와 딸로 만나서 긴 이야기 서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한성진 씨가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김은숙 또는 이은숙 씨로 한성진 씨 두 돌 전 여름에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당시에 살던 곳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이고요. 어머니에게는 두세 살 어린 남기라는 이름을 지닌 남동생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또 좋은 거 볼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났던 그 따님이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 연락 주시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진 씨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마지막에 커피 한잔 하면서 엄마랑 얘기하고 싶다는 말이 저는 참 딸로서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한 입양인의 사연입니다. Sentiments, même des images et des souvenirs qui seraient enfouis dans ma tête. Et j'ai essayé énormément de fois. 다시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저는 프랑스 말이 이렇게 멋있는 말인 줄 몰랐습니다. 예. Oui, oui, merci. 아마 임주환 씨가 이렇게 잘생긴 분이 또 네. 그런 프랑스 말을 하니까 더 멋있어 보였다고. Et c'est aussi parce que vous êtes très beau que la langue française est plus jolie. 알아요. 프랑스어로 좀 인사를 해보시죠. 네. 아니, 우리말을 이미 벌써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오늘도 통역에는요, 선우 경미 씨가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시고요. 네. 자, 프랑스 입양인 임조한 씨에 대해서 정보를 일단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1985년 9월 18일 당시 4살 무렵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는 기차 안에서 임조한 씨를 한 경찰이 발견해서 부산 일시보호소에 맡겨졌고요. 5살 무렵에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프랑스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살이면 기억이 뭐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당시 기억이 좀 있나요? Est-ce que vous avez des souvenirs de lorsque vous avez 4 ans? Alors non, malheureusement, j'ai aucun souvenir. Les seules choses que je sais, ce sont des choses qui m'ont été rapportées, notamment que j'ai été trouvé dans un train à Busan lorsque je devais avoir 3-4 ans. 아니,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